게임은 왜 재미있는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왔다. 심리학으로 보는 게임, 게임의 심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게임의 심리의 진행자 김주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으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KBS 유튜브를 찾아가셔서 19년 1학기 방송인 배경음악 종결자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검색하신 김에 우리 방송국 구독도 해주시고요. 참, 저번주에 74기 수습국원이 뽑혔습니다. 확실히 유튜브가 대세라서 그런가? 영상에 관심이 많아 보이더래.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많이 배워서 다음 학기에 꼭 전국원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수습 친구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송인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TMI가 기다렸습니다. 자,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제가 게임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왕 방송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게임만 가지고는 뭔가 방송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봤죠. 모든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볍게라도 게임을 즐겨봤을 겁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 게임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쩌다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히자면은 게임은 왜 재미있는가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답을 선두로 해서 나중에는 사람마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재미의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맛보는 마음의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흥미나 즐거움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걸까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 행동의 근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 다른 하나는 종족 번식이죠. 위험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만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살아있다면 나라는 개체는 거기에서 끝이 나고 그 이후로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임과 재미의 상관관계를 찾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진화니 생존이니 말을 꺼내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냥이나 채집같이 위험하면서 귀찮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일을 배워야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 우리 몸은 도파민, 엔돌핀, 아드레날린 같은 체내 마약이라는 보상을 부여합니다.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되고 하기 꺼려지는 일이라도 기꺼이 맞서 도전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꼭 실제로 위험한 일에 부닥쳐야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의 훈련을 통해 실전에 대비합니다. 이 훈련이 어릴 때 하는 장난이나 놀이입니다. 놀이를 통해 세상 경험을 재미있게 미리 연습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놀이를 통해 재미를 느끼는 것은 놀이가 생존에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고 적응할 수 있는 건 놀이를 통한 학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을 위해 우리 몸은 뇌의 보상을 통해 놀이를 즐겁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본능적인 욕구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가요?
꽤나 그럴싸하지 않나요? 장난과 놀이가 단순한 유희가 아닌 훈련이었다니 저도 조사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얼떨떨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노래 들으면서 쉴 겁니다. 좀 차분해져야 다음 2부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길게 말하니까 목도 좀 마르네요. 무슨 방송이 자기 멋대로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미안하게 됐수다. 대신 지금 여러분이 제게 줄 법한 걸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적의 돌팔매. 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 우린 같을 수 없지. 인생은 말하자면 그걸 알아가기.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힌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괴로움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놓은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완전히 남이지. 서로의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 우리 때론 적이지. 한 곳을 향해 가며 겨룰 때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 너를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지우려 한다면 그땐 우린 또 하나지. 돌팔매를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괴로움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놓은 우린 서로들의 편이야. 나는 알량한 칼날 달콤한 말로 내 눈을 막고 한 손은 악수를 다른 한 손은 그들과 박수를 지치 내가 어찌하라. 그 손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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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한들 넌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 믿고 싶은 대로만 믿잖아. 진실은 내 진심은 그게 진짜든 아니 가짜든 그게 모든 관심 없잖아.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 예로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내 우린 서로들의 예로 자, 지금까지 재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게임이 왜 재밌는지, 그리고 게임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죠.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하고 대처하게끔 프로그래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루한 것을 싫어하죠.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언제나 감각적인 자극과 변화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욕구는 이와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현실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변화를 겪으면서 삶의 활력소를 얻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패턴 발견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상들을 파악한다는 건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법칙을 알아낸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법칙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그것을 청취해내면 큰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즉, 현실과는 다른 게임 속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뇌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것에 접근하여 분석하도록 그렇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재미를 느끼도록 보상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재미를 느낍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뇌가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작용은 우리로 하여금 성취감을 갖게 하고 집중력과 호기심이 증가하여 학습이란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 성취감과 게임의 재미는 비례하기 때문에 게임은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어려워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를 해내면 그만큼 성취감이 커지고 그것이 재미로 이어지니까요. 네 번째는 역할 수행입니다. 패턴을 발견하는 데에도 재미를 느끼지만 반대로 패턴을 직접 만드는 데에도 재미를 느낍니다. 즉, 적당히 단순화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뭐 스포츠 게임이나 뭐 보드 게임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러한 놀이들을 통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를 통한 재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과 관련하여 큰 의의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인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혼자는 나약했던 인류의 조상은 집단을 이루어 더욱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었죠. 이것이 타인과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재미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공감과 공유를 통해 친밀감, 애정을 형성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상반되는 경쟁을 통해서도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로 남보다 우위에 있고자 하며, 이 욕구가 충족되면 자존감이 향상되고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거울 뉴런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마치 거울처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곳인데, 이것 덕분에 인간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간접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또 인간은 무언가에 공감을 할 때 재미를 느낍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나 맞장구를 칠 만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재밌다고 느끼는데, 이가 바로 공감이라는 요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감을 통한 재미는 거울 뉴런을 통해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통제감입니다. 심리적 통제감이란 쉽게 말해서 주변 환경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데,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건 이 통제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내가 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죠. 게다가 현실이랑은 다르게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즉각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이 돌아오죠. 이러한 통제감이 성취감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재미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자아실현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기본 의식주가 해결되면 자아로 의식을 돌리고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 욕구는 크게 자기결정성 향상의 욕구, 소유욕, 창작욕이라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스스로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동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동기가
자율성과 통제감이 균형을 이루면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예를 들면은 이제 퀘스트 있죠. 의뢰를 수행하고 주어지는 보상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다음 의뢰를 수행하거나 자발적으로 게임을 이어나가는 행동을 유도해서 플레이어의 자기결정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설계됩니다. 소유욕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생존의 심리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구별을 통한 자기과시와 자존감 상승, 모으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뭐 도감? 아니면 뭐 업적 시스템? 이런 게 있겠네요. 빈칸이 있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수집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면은 수집이라는 요소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창작욕은 노력 정당화 효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 정당화 효과란 자신이 큰 고생을 했거나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일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상입니다. 완제품보다는 직접 무언가를 만들 때 오는 재미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블록 장난감인 레고나 아니면은 가구 이케아, 게임으로 예를 들면은 마인크래프트가 예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재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재미 게임은 왜 재미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 진짜 단순하게만 생각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전 조사하기 전만 해도 뭐 많아야 한 3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8개나 되지 뭡니까? 심지어 세부사항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더 많은 가지가 갈라져요. 진짜 무섭다. 이게 심리학? 어렵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모든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었네요. 아, 뭔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좀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라도 빨리 그렇다고 해줘요. 그래야 개연성이 생기니까요. 자, 마룬5의 슈가 드립니다.
sugar sweet. Don't let nobody touch it unless that somebody's me. I gotta be a man, there ain't no other way. Cause girl, you're hotter than a Southern California day. I don't wanna play no games, you don't gotta be afraid. Don't give me all that shy shit, no makeup on, that's my sugar.보충은 다들 잘 하셨나요? 오랜만에 자체 제작인데 생방까지 하려니까 정신없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함께 해주신 하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열심히 들었는지 한번 쪽지 시험을 봐볼까요? 진정하세요. 물론 그냥 문제만 드리지는 않죠. 문제를 맞추신 분 중에 가장 먼저 답변을 보내주신 분 두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드립니다. 우리 몸은 도전에 대한 보상으로 체내 마약을 주는데 이때 이 체내 마약이라 불리는 호르몬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올라올 게임의 심리 유튜브 영상과 에브리타임 KDBS 게시판에 게임의 심리 게시글이 올라갈 겁니다. 그 게시글에 있는 구글 설문지로 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게임의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및 진행의 김주성, 기술의 전세현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